자, 방을 또 찾아볼게요. 날로 먹으려 하네. 신부가 못됐네요. 아주 못됐어. 쉽다, 쉬워. 자, 한번 또 가볼까요? 일단 1시가 나왔습니다. 1시. 권파크님 슈퍼채팅 5,000원 감사합니다. 하구야 5천원 방송 후원 또잘 보고 있어. 감사합니다. 아이고, 잘 보고 계시다고 감사합니다. 서울시요. 조호진님 슈퍼채팅 2,000원 감사합니다. 생더블에 알러지 있는 성현이 대체 생더블을 왜 그렇게 싫어하는 거야? 아유, 또 감사합니다. 뭐 해볼까, 이번에? 또 생더블 할것 같은데, 어? 친구. 정연서님 슈퍼채팅 2,000원 정연서님, 또 2,000원으로 감사합니다. 또 어머 감사합니다. 방탄 귀가 스타를 하네 히히히.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각풀대로 한번 가보자. 이번에는 팩으로 컨셉을 잡겠습니다. 저번에 배럿 더블로 쭉 컨셉을 잡았다면은. 또 생떠. 별이 아빠님 슈퍼채팅 1,000원 어리 아빠님 또 감사합니다. 1,000원 또 감사합니다. 파란 리신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성현님 예랑할 때 아, 10개 선물 시작하자마자 또 커맨드 앞마당에 감사드리고요. 옮기고 감사합니다. 이기면 2만원 가능한가요? 자, 빌드는 근데 제가 자유롭게 할게요. 공방할 때는. 이 친구 생더블 냄새 좀 난, 대각선만 아니면 뭐 치즈러쉬로 이제 응징할 수 있습니다. 대각만 아니라고 하면 말이죠. 과연? 또이또이님 슈퍼채팅 2,500원 또이님 또 감사합니다. 2,000원으로 또 감사드리고요. 조종기 하이 항상 잘 보고 있어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맥풀이 올려주면서. 아, 대각 땡땡의 그 불길한 느낌이 좀 살살 나기는 하는데요. 얼마 아니겠죠. 설마요. 자아영 유님 슈퍼채팅 생펄님 2,000원 감사합니다. 대박 냄새가 솔솔 아니고. 아예 나지요. 대각생또다오. 자, 재영님도 또 감사합니다. 불길한 느낌이 좀 나는 걸 일단 잘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보자구요, 일단. 얘도 한번 먼저 달아주면서. 잠시만요. 질럿으로 입구를 막았습니다. 이거는 뭐냐? 율콩이님 다크 별풍선 10개 냄새가 좀 난단 말이죠. 감사합니다. 다크 냄새.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다크입니다. 전진게이트 다크 가능성 굉장히 높음. 자, 어디 있을까, 일단. 야, 설마 내 본진게이트는 아니겠지? 어? 자, 근처엔 없는데? 안 받아, 일단은. 아,
죽겠습니다. 다 큰데 이거 자 근처에만 없으면은 충분히 막을만 하고요. 물레멀티까지도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마인을 일단은 최대한 잘 깔아주자고. 최대한 그러면서 본진에도 일단 털에 박아줄 거야. 아니 뭘까요? 슈퍼채팅 2000원 감사합니다. 이게 뭘까요? 커뮤니티에서 소식 들었어요. 성현님 정말 착하신 것. 민세윤 형님 슈퍼채팅 2500원 감사합니다. 민세윤 하이. 감사드리고요. 일단 별다른 건 없어 보이긴 하는데. 자, 머리 뒤져 올라가고요. 뭘까요 상대가. 일단은 뭐 없는 걸 일단 자 멀티는 이제 제가 좀 더 빨랐기 때문에 괜찮고요. 그냥 무난하게 갈 리버인가요. 리버 리버 정도만 뭐 조심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 털에다가 딱 지워주면서 말이죠. 기본적으로 일단 잘 해주고 있고요, 여러분들. 뚜껑까지 한번 찍어줄 생각. 뭐지? 왜 아무것도 없을까? 왜 아무것도 없을까? 뭔가 이상하거든요. 뭐 초패스트 캐리어나 뭐 아비터 이런 거라도 하나. 보안. 초패스트 아비터네. 초패스트 아비터. 일단은 다크네요. 다크요. 다크 좀 만들어요. 아카데미 하나 지어주고요. 아비터를 빠르게 간다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의미가 상대는 가난하거든요. 이걸 과연 막을 수가 있을까. 스타포트일 겁니다. 스타포트. 저는 레이스 쪽으로 갈 생각이 애초에 피지모드업도 안에서 안에도 그래서 너무 좋은 걸 나는. 자, 일단 여기 마인을 한번 또 깔아줄 거고요. 다크가 일단 하나 잡혔습니다. 그리고 여기 일꾼 한번 붙여주고요. 일단은 마인 한번 잘 깔아줄게. 2,500원 감사합니다. 오늘 멀티 하나 먹어줄 거야. 성현님 파이브트님하고 친분이 있으신가요? 감사합니다. 친분은 없어요 저는. 먹어주고 레이스 쪽으로 일단 갈 생각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정면 압박을 하면서 이제 상대가 이제 아비토가 개빠르긴 하다. 근데 하지만 슥 마인 한번 시원하게 깔면서 들어갑니다. 아비토가 빨라도 의미가 없어요 사실. 자 사업을 이제 돌려주고 있단 말이지. 3스탑 이렇게 레이스 업그레이드 돌려주면서 어차피 로봇이 없거든요. 슈퍼채팅 2만 원 감사합니다. 마인만 잘 깔아주면 리프를 막아줄 수 있단 말이지. 아이고 잘 보고 계시다고 또 감사합니다. 피즈모드 준비하면서 업그레이드 정도만 일단 잘 돌려주겠습니다. 니콜 데빔을 일단 잘하면 돼요. 그냥 니콜 리콜 포르군 클로킹 레이스가. 하지만 이제 노로보틱스 레이스 이제 굉장히 취약하다는 거죠. 자 뭐야 가스 양파. 리콜을 막는 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어떻게 막냐. 시즈모드만 이제 해주면 돼요. 제일 좋은 건 이제 레이스로 격추를 하는 거겠죠.
자, 탱크 쪽에 일단 마인을 깝니다. 탱크 근처에 리콜 본진에 들어올 거거든. 마인은 이제 야무지게 깔아놔요. 야무지게 여기다가 시즈 모드 해놓고 그냥 기다리면 돼. 그냥 그리고 이제 레이스로 이제 잡으면 제일 또 좋겠죠. 상대가 과연 어디 있을까요? 자, 레이스가 미친 듯이 찍어줄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퍼실리티와 투하머리 올려줄 거고요. 가스 파주고. 두 번째 아비터 같은, 일단은 첫 번째 아비터는 밖에 나가 있을 거고요. 아마 두 번째 아비터 일단은 잡아주겠습니다. 이거 아마 리콜이 슬슬 떨어질 거거든요. 자,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클로킹 한번 해주고, 위치 확인 한번 해주고, 하나씩. 일단은 만화를 다 쓰기 첫 번째 아비터네요. 그러면은 일단은 레이스 일단 계속 뽑아줍니다. 아이고야, 이거 아깝다. 어, 자, 레이스의 존재는 일단 들켰습니다. 여러분들, 탱크는 일단 수비적으로 한번 할게요. 수비적으로 왜 안 가죠? 자, 레이스를 미친 듯이 일단 잘 모아줘야 됩니다. 어, 야, 랠리가 잘못 찍혀 있었다. 레이스가 모여 있어야 되는데. 슬슬 힌트가 됐고요. 만화를 또 썼어요, 일단. 탱크를 일단은 만화를 다 썼고요. 탱크를 일단 수비적으로 잘 해야겠습니다. 멀티도 하나씩 먹어주면서 약간 좀 짤짜리를 일찍부터 한번 쳐주는 게 좋을 것 같은 걸 일단 까다로워요 지금. 아비터의 이제 얼리기 말이죠. 상대가 이제 트리플도 빠르기 때문에 잘 해야 된단 말이지. 짤짤이 슬슬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슬슬. 자, 아비터를 노려주는 게 제일 베스트기는 한데. 자, 물렘을 일단 들켰습니다. 캐논도 지어주고 있고요. 자, 아비터를 잘 노려줘야 되는데 일단. 자, 잘 노려주고 있고요. 최대한 두 번째 아비터까지 일단 잡아줬거든요. 두 번째 아비터까지. 자, 목적어가 근처에 있습니다. 목적어 근처에 있고요. 마인만 일단 좀 잘 써주면 되겠습니다. 마인만. 레이스의 이제 활용이 좀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자, 이런 거 말이지. 프로브를 일단 미친 듯이 잡아줄 게, 프로브를. 일단은 여기까지. 레이스가 좀 더 모여야 되고요. 자, 여기 멀티 일단 주지 맙시다. 주면 안 돼요. 안 주는 게 좋아. 점사를 해주고. 다음 줄은 최대한 주지 않습니다. 네, 드라군이 많아가 일단 쉽진 않네요. 기동성을 이용해서 일단 좀 흔들어 줘야 됩니다. 기동성 마인 최대한 깔아주면서 요런데 이제 망멀티를 좀 먹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캐논도 일단은 많고요. 하지만 자, 타격을 받습니다 상대. 군악대님 슈퍼채팅 2,000원 감사합니다. 송중기 하이 손 인사 한번 남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프로브를 1분만 미친듯이 잡아줄거야. 넥서스 점사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상대도 일단 포기를 하고 있죠. 하지만 여기를 먹어주면 되거든요. 저는 여기를 클로킹 한번 쫙 해주면서 말이죠.
조금 잡아주면 본진으로 한번 들어가 버리기. 본진으로, 본진에 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넥서스 한번 또 때려줄 거예요. 그러면 넥서스 넥구 갑니다. 넥구 넥구 상대방의 넥서스가 남아나지 않을 거예요. 자, 넥서스 날아가고 여기는 캐논이 좀 많습니다. 일단은 로보틱스 한번 깨겠습니다. 로보틱스 중요한 거. 로보틱스 한번 깨질 거고요. 자, 병룡 일단 계속 잡아줄 생각. 우리는 잘 굴려주고 있습니다. 아비터 나오자마자 죽어버리기. 아비터 기지까지 일단 제거를 해주겠습니다. 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상대. 정신을 코어까지 깨줄게. 코어 업그레이드 건물 깨줄게. 자, 넥서스만 깰 겁니다. 참고로 말하자면은 상대를 가난하게 만들 거예요, 저는. 일단은 세 분에 모았고요. 세 분의 정도면 넥서스 타격하기에는 충분한 화력이죠. 자, 상대는 이제 목적을 뽑으려면 다시 로보틱스를 올리고 이제 해야 됩니다. 여기도 이제 넥서스 한번 깨줄게요. 자, 갑니다. 기동성이 너무 좋아요, 기동성이. 자, 넥서스 깨주고요. 캐논 한번 깨주고, 여기서 일단은 클로킹 한번 해주면서 넥서스 점사 한번 들어갑니다. 넥서스 점사 본진에 또 다시 지었나요? 자, 여기 다시 지었어요. 그러면은 마지막 넥서스가 저거라는 거죠. 여기를 한번 수비를 해주려, 상대도 이제 수비를 해주러 올 거야 아마. 자, 캐논 일단 깨주겠습니다. 캐논을 시원하게 한번 깨주고요. 여기서 마지막 넥서스 점사 그냥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상대는 넥서스가 없어요. 자, 없네. 넥서스가 없어. 프로브가 이제 일자리를 다 잃었거든요, 그죠? 없습니다 이제. 어? 벌처 같은 것도 다 버려주고. 자원이 없어요. 레이스 일단 4부대까지 모아주고 있고요. 아마 이제 공격을 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 넥서스 있나요? 자원 쪽에 하나도 없어요 이제. 저는 자원이 많거든요. 엘리전으로 갈 거예요, 나는 엘리전. 본진에도 넥서스가 없고요. 자, 바로 일단 공격 갑니다. 스타포트만 계속 올려주면서 말이죠. 네, 드라군이 많구만. 자, 이거를 계속 하겠다. 그를 일단 여기다 지었네요. 프로브가 없는데요. 계속 하게. 이걸 계속 하겠다는 건가, 설마. 어? 업그레이드도 못 돌리게 할 거야. 바로 이제 8렴 깨주면서 정전시키고요. 클로킹 한번 시원하게 해주고. 뉴스님께서 저는 엘리전으로 갈 겁니다. 근데 이 사람 말도 안 하는 거 보면 알텍하고 딴 거 하는 거 아님? 아유, 감사합니다. 병력을 움직이고 있죠, 상대. 근데요, 하지만 저는 이 병력을 싸워줄 생각이 없어요. 손 한번 뿌려주겠다는 거죠. 하지만 잡아버리기, 잡아버리기. 엘리전 굳이 싸워주지 않아요, 저는. 싸워줄 필요가 없어요, 싸워줄 필요가. 어? 자, 엘리 당하겠다. 어? 자, 계속 때려줍니다. 업그레이드 이제 공사업 완료. 이사 가볼까, 이사. 자, 대이동 가겠습니다, 대이동. 건물 일단 다 제거가 되고요. 그렇죠, 순식간에 제거가 됩니다. 마지막 건물이 이제 6시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 상대는 돈이 없거든요. 돈이 있을까요 과연. 여기도 이제 건물 마지막.
자, 쓰고 없죠. 있나요? 오, 있어요. 일단 어디 있을까? 그러면 한번 찾아볼까? 자, 아직 엘리 당하진 않았습니다만 찾는 건 시간 문제. 어디 있을까요? 내 본진에 지었나? 내 본진은 오호! 일단은 체력만 좀 깎아놓겠습니다. 자, 야무진 자리 지었네. 야무진 자리에. 어, 실수로 깨버렸다. 엘리, 어? 체력 관리 좀 할라 했는데 이렇게 또 말없이 GG가 나와버리네. 여러분들, 레이스가 생각보다 센네. 자, 방에 또 있겠지. 한번 들어가 볼까? 아, 있네요. 한번 가보자. 그리고 나도 장실. 어, 잠깐만. 아, 이거 잠깐만. 장실을 갈 수가 없다. 왜냐면 이 친구 시작할 수도 있거든. 근데 조용히 있을게요. 장실 간첩. 종족 선택을 하면 이것도 시작이 되거든. 하나의 변수까지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시작하고도 남을 사람이야 이 친구는. 아마 슬슬 오지 않을까. 여러분들 구독이랑 좋아요 추천 한 번씩도 안 누르신 분들 많이 부탁드릴게요. 한번 조용히 있어보자. 그냥 장실 간첩. 저킴이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역시 레이스 테러는 재밌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짭취기님 또 감사합니다. 오? 야, 그래도 이런 면이 있어? 이 친구 그래도 막 무작위로 시작하네요. 역시 레이스님 슈퍼채팅 2000원 역시 이럴 줄 알았다. 어? 감사합니다.